안녕하세요. 이렇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채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주호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처음엔 좀 낯을 가리는데 친해지면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술 먹으면서 친해지거나 얘기 많이 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노는 거 같길래 같이 놀면서 친해지지 않을까. 예. 뭐지? 갑자기 아 이거 왜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주호라고 합니다. 네. 네네. 혹시 성함 어떻게 되세요? 저는 네. 정지연입니다. 지연. 진짜 예쁘시던데. 신은호라고 합니다. 서채림이라고 합니다. 채림. 네. 림. 네. 이렇게 누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렇게 다리를 내려놓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괜찮. 네. 이렇게. 혹시 뭐 그래요? 혹시 뭐 좋아하세요? 저는 네.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죠. 진짜? 네. 21 25 재밌다는데. 네. 맞죠? 네.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최근에 재밌었던 일이 헬스장에 갔는데 벌써 웃겨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운동을 하시는데 그 원더걸스 텔미 춤 아시나요 혹시? 알 텐데 기억날 텐데. 어떤 아주머니가 텔미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텔미 춤을 추고 계셔가지고 혹시 뭐 좋아하는 뭐 이상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네. 저는 성격이 네. 다정한 사람. 제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첫사랑이 있으세요? 유치원 때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가 제 친구랑 사귀어서 실패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어떤 느낌이었어요? 옆반이었어요. 옆반. 네. 옆반인데 막 진짜 막 드라마 남주 맹키로. 저의 첫사랑은 중학교 때. 왜 웃으시죠? 게임 겸 미션을 할 건데 손 잡고 눈싸움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으라고. 손이요? 갑자기?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 시작. 이겼다. 떨었어요? 이겼다. 네. 하나 둘 셋. 아. 너무 힘든데. 팔이 저리실 것 같아요. 머리에 좀 든 게 많아서 먹을 수도. 맛집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맛집. 네. 여기 뭐 어디 사세요, 본가? 대전인데. 왜요? 대전 사람이에요? 네. 저도. 예? 이렇게 또 인연을. 근데 여기서 지금 자취하세요, 막 그러면? 지금은 네. 동생이랑. 네. 친동생? 네. 친동생도 진짜 예쁘실 것 같은데. 남자예요. 남자지만 이쁘다. 그 이쁜 남자. 되게 눈 이쁘세요. 전체적으로 너무 이쁘셔가지고 진짜 부럽네요. 네. 설렌다 오랜만에 이게.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헬스맨이니까 우러스가 너무 좋다. 헬스맨 타이틀. 이렇게 네 그냥 그 다리로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맞아요? 이거 계속하는 건가 이거? 오늘 헬스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운동을 많이 하네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몸을 익히기도 하고. 네. 너무 가까운데? 그러니까요. 뭐 여기서 뽀뽀하겠어. 네. 힘들죠? 네 힘들어. 나머지 할래요? 부들부들 떨려요. 진동. 샴푸 뭐 쓰세요? 냄새 좋다. 네 냄새 좋다. 네 오늘 두 분 처음 만나셨는데 소감이 어땠어요?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만났는데 윗몸 일으키기 하고 팔베개 하고 처음 만났는데 네. 이렇게 막
가까이서 네. 게임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뭔가 조금 더 친해지기에는 좋을 수 있는 아, 그런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색다른. 아 저는 진짜 오랜만에 너무 설레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예쁜 미녀 분이랑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지 않았나. 네. 후회했네요. 그러네요. 어, 밥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밥 같이 먹을까요? 네, 끝나고. 맛있는 거 마치 또 야무지게 찾아가지고. 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